안녕하세요. 정보과학 발표를 맡을 김민규, 송광현, 이예진입니다. 논문 초록을 작성한 후에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첫째, 논문 서론을 요약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 연구를 김민규 학생이 발표할 것이고, 셋째, 보안 취약점 분석을 이예진 학생이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제가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끝마칠 것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북한 운영체제 붉은 별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이고, 논문을 이해한 후에 논문 초록을 제작하였습니다. 서론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붉은 별은 기존 리눅스 기반으로 만든 운영체제로, 이 연구에는 운영체제와 보안 취약점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취약점 분석 내용을 제시해 사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관련 연구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별의 운영체제입니다. 붉은별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입니다. 김일성 대학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인에 의하여 2020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 KCC에서 개발되었으며, 북한의 모든 기관에서는 붉은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붉은별 사용자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북한은 붉은별을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자체적으로 추가 개발을 한 것이 아닌 오픈소스를 활용하였으며 리눅스 버전을 분석한다면 붉은별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붉은별이 설치된 모든 PC를 파일이 거치게 된다면 사용자가 모르는 어떠한 경로로 유통되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바이러스 백신 또는 방화벽과 같은 붉은별의 핵심 기능을 수정하여 시도한다면 PC에 여러 메시지를 띄우거나 스스로 재부팅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취약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보안 취약점으로는 이 표에서 볼수 있듯이 경로 조작, 자원 삽입 및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취약점부터 실제적인 위협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부분은 보안 취약점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CVSS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VSS란 접근 경로, 접근 부착도, 가용성 등을 기준으로 보안 취약점이 어느 정도인지 취약성을 점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붉은별은 1.0 버전부터 3.0 버전까지 각기 다른 리눅스 체제와 결합되어 있는데요. 버전마다의 보안 취약점 정도에 따라 이 CVSS 점수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나타내는 보안 취약 정도인데, 4점에서 5점대의 취약성은 시스템 일부에 영향을 끼치지만, 10점에서 8점까지의 취약성은 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보안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17년도에 공개된 것인데, 붉은별의 2017년까지 보안 취약점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 결과 점점 취약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2017년도에 보안 취약점이 급상승하면서 2017년 한해 동안 발생한 보안 취약점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보안 취약점보다 더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VSS 점수로 환산한 결과 7점 이상의 취약점들이 약 64%를 차지하므로 고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보안 취약점의 정도가 상승하면서 위험도도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취약점의 정점을 찍은 2017년 붉은별의 보안 취약점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1위는 서비스 거부, 2위는 정보 획득의 문제, 3위로 오버플로우가 차지했으며, 이는 2017년 전에도 발생했던 보안 취약점들입니다. 그러나 2017년 새롭게 등장한 보안 취약점으로 4위는 코드 실행이라는 보안 취약점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1위였던 서비스 거부는 서비스가 거부되어 붉은별 서비스의 사용이 중지되는 것을 뜻하고, 2위인 정보 획득은 사용자가 원하는 권한을 받아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지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3위로 오버플로우는 컴퓨터의 연산 과정에서 주어진 저장 공간의 최대보다 큰 수가 입력되어 과잉 유출이 일어나 연산이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코드 실행은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 인증도 요구하지 않는 등 모든 취약점이 CVSS 7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약 30%는 CVSS 9점 이상으로 시스템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북한 운영체제의 붉은별은 개인 PC뿐만이 아니라 서버에도 이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취약점 분석을 통해 붉은별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면 향후 사이버전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전문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